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크레인 봄때 상차하는 날이에요. 저 안에 봄때가 두개 들어있는데, 여름 내내 저거를 실으려고 했는데, 못 실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풀이 잔뜩 자라 있었던 곳이죠. 여름철엔 또 비가 오고 이래갖고선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이 조금 단단해졌죠? 영하 10도를 몇번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걸 끄집어내서 지금 화물차가 대기하고 있죠? 하나씩 실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죠? 땅은 단단하니까 지게차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작업이죠? 자, 끄집어내러 들어갑니다. 저게 지금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골이 있어갖고 완전히 90도로 회전 안될것 같죠? 그럴 경우에는 저 물건을 돌리면 될것 같아요. 봉태를 돌릴 겁니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진작에 뺐어야 했는데 못 뺐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일단 돌리기 위해서 여름에는 여기 풀이 너무 자라서 저게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풀은 대단하죠? 아, 이제 겨울이 되니까 풀이 다 주워왔고 저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저거를 어떻게 떠야 될 것인가? 사실 아무데나 떠도 상관이 없죠. 지게빨만 들어가면은 아무데나 막 떠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와서 돌리도록 할게요. 더 갖고 나와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발을 꽂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물건은 막 다뤄도 되니까 지게차 작업하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죠? 이거는 깨지는 물건이나 또는 뭐 지게빨에 잘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죠? 어느 정도 대충 중심을 잡아줘도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당탕 대고 다니면 또 프로가 아니죠? 아무리 버릴 물건 또는 다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도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지게차의 숙명이죠. 지난번에 그 냉장고, 산업용 냉장고 같은 건데 고문으로 버리는 거라고 막 다루라고 하던데 사실 그 사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수출업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버릴 때는 고물로 버리고 싸게 사갈지 모르지만 그 물건을 거기서는 다시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파는 쪽 말만 듣고 막 다뤄갖고 떨어지거나 지게빨에서 떨어져서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또는 부품이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지게차 요금 받는데 문제가 될 확률이 크죠. 지게차 요금뿐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물건을 뜰 때는 아무리 막 다뤄도 되는 물건이라 그래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나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이 물건 자체는 망가지지 않지만 상차할 때 실어줄 때 화물차 적재함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막 다루다 보면은.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새 물건이나 흔 물건이나 고물로 처리할 거라고 해더라도 일단 지게차 같은 경우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거 일단 부피가 크잖아요. 길고 또 묵직하죠. 물론 그렇게 무거운 물건은 아니지만 제 지게차 입장에선 가벼운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길고 또 미끄럽습니다. 이런 경우 땅이 지금 울퉁불퉁하죠.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화물차를 다시 대달라고 했죠. 이 화물차가 어떻게 주차를 해놨냐에 따라서 이 지게차가 상차하는데도 많은 차이가 있죠. 지게차가 물건을 상차할 때는 대부분 직각을 유지해줘야 되죠. 직각. 그리고 수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때 물건을 실으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화물차를 제대로 잘 세워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이제 간단하게 하나 싣고. 뭐 이거 하나 싣으면 더 이상 싣을 수도 없어요. 싫었죠? 간단하죠? 뭐. 센터는 이제 화물차 사장님께서 봐주는 대로 센터를 맞춰서 실어주면 되고요. 지게차가 후진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화물차가 조금만 후진해주면은 맞기가 쉽죠? 뒤에 이제 화물차가 또한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고 화물차가 후진했죠? 차한 대는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음 차에 하나 실어주면 작업 끝. 자, 이제 발을 빼가지고 하나를 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화물차를 바꿔 대주겠죠. 지금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여름철에 또는 봄철에는 지게차가 못 들어오죠. 지금 봐도 심란하게 생겼습니다. 땅 자체가. 지지난 여름인가 이곳에서 컨테이너 하나 상차해 주는데 그 비가 온 다음 날인가 그래갖고선 지게차가 막 미끄러져서 정말 애먹었어요. 컨테이너 하나 실어 주는데요. 회전이 안 되니까요, 일단은. 자, 이제 두 번째 봄때를 가지러 들어가고 있죠. 조금 공간이 넓으니까 약간 비스무리 회전하면서 들어가서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걸리네요. 지게차 앞에까지 이거 나무를 일단 치우고 일단 대충 들고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돌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나갖고 나뭇가지들이 엄청 많이 자라있어요. 지게차가 움직이는데 뭐 유압 같은데 나무 같은 게 유압을 찢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좀 날카로운 나무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그곳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느 정도 수직을 마친 다음에 센탈 잡아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길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나가서 이런 곳은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장 같은 곳이나 이런 데는 뭐 중간에 쌓여 있는 물건도 많고 또 주차된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 제 눈이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죠.
때문에 항상 움직일 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움직여야 돼요. 또 마냥 높이 들 수도 없습니다. 위에 전기줄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들게 되면은 전기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곳에서야 뭐 그냥 내 맘대로죠. 운동장에서 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은. 뭐 그냥 간단한 일이죠. 자, 이제 또두 번째 봄때 싣고 있습니다. 지금 풀 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구조물도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딱 센터가 잘 맞잖아요. 그리고 조금 틀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 센터가 굉장히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한쪽이 무겁거나 또는 밟고 줄 데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센터가 안 맞아서 애를 먹을 때도 있죠. 오늘은 아주 쉬운 작업이죠, 이거는.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자, 전진하고 있죠.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안전빵이죠. 안전한 겁니다. 올려놓고 내리면은 작업 끝. 역시나 이럴 경우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보다 차량을 후진시키죠. 이 부피가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출 때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화물차가 움직여주는 게더 좋죠. 이제 이거 내려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뒷문짝까지 튀어나가다 보니까 뒷문짝에 이게 눌려져요. 그래서 뒷문짝을 좀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 센터 잡아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상차 두대 끝났는데 뒤에 가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뒷문짝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그거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 먼저 실었던 차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었으니까 또 먼저 또 발을 묶어야 되니까. 자, 제가 이제 이걸 들어주면은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목재를 고여서 문짝에 힘을 안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센터도 조금 맞춰주고. 방금 보셨죠? 사람이 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 그때 그냥 무심코 내려버리면은 머리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요건 작업이 끝났고, 아, 한번더 들어줘야 되네요. 문짝이 안 닫힌답니다. 자, 한번 더 들어서 문짝 작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에, 자, 요걸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 지게차는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지게차가 내 맘대로 높이 올라가니까 저 위에 들고선 들어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이제 밑에 또 고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옆에 뭐가 삐져나온 게 있어갖고 아까처럼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목재를 고였는데도 보시면 이제 뒷문짝을 눌러버립니다, 뭔가가. 무슨 고리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한 작업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지게차 요금 7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건설기계 요금이 대부분 다 올랐죠. 아직 제대로 다그 오른 요금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는 이제 떴다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7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초이고, 또뭐 코로나 여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일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할 테고, 이것도 이제 복골복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어느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간간이 일을 하거나 또는 노는 곳도 있을 테고, 정말 복골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게차도 운수업이니까요. 운에 따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못 받으신 분들은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니까 또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매출이 줄었던 얘기고, 못 받으신 분들은 매출이 늘었던 얘기니까, 뭐 크게, 저도 뭐,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차라리 안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 새해 제가 이제 신발도 갈아 신었고, 뒷타이어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